실버라인 TMI 해달라고요? 알았어요. 실버라인 외에 그 남성분들이, 여러분 저 그거 샀어요. 숨바꼭티. 좀 비싸잖아요. 제가 사봤어요. 아무튼 그 실버라인은 이렇게 티셔츠를 속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티를 딱 입어도 그 젖꼭티 그게 필요가 없어요. 티가 안 나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그 남성분들 많이 좀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. 이렇게 눈이 하나 더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애고 싶어가지고. 그게 바로 TMI인데요. 실버라인은 너무 좋은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, 이 티셔츠가 여기서 톡 떨어지면은 실버라인의 시선은, 아, 함몰 아니에요, 여러분. 함몰. 어머, 나 생각도 못했나. 여러분, 실버라인 함몰 아니에요. 잘 나와 있어요. 아니에요. 실버라인은 여기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. 요렇게 되게 바깥쪽에 있어요. 이쪽에. 그래가지고 이 티셔츠를 딱 입으면은 여기에 딱 가빠에 티가 톡 떨어지면서 요쪽에 요렇게 있기 때문에 자국이 안 나요. 좋은 거죠. 그래서 제 동생이 부러워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가 뭔줄 알아요? 어릴 때 푸쉬업을 진짜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어릴 때이 근육이 자라나면서 푸쉬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벌어진 거죠. 그래서 그 헬스 많이 한 사람들, 성장기 때좀한 사람들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, 오빠는 만약에 오빠가 여자여서 나중에 모유 수유를 할수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. 약간 누워만 있어도 이 방향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능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죠. 근데 남자라 가지고. 남튼 실버라인은 성장기 때 푸시업을 너무 많이 해서 가슴이 돌아갔다.